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독립시의 확률, 기출 분석 하나 하도록 하자. 근데, 이 문제는 여전히 또한두 개의 단계를 거치고 있어서 좀 꼼꼼히 읽고 시키는 대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각면에 1, 1, 1, 2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우리 주사위 하면은요, 맨날 정육면체 주사위를 떠올리는데, 이렇게 정사면체 주사위도 있어서, 정사면체 주사위는요, 정육면체랑 노는 법이 좀 달라. 정육면체 주사위는 던져가지고서요, 맨 위에 나타난 숫자가 우리가 결정된 숫자잖아. 보통 많이 쓰는 주사위. 그죠? 근데, 정사면체 주사위는요, 던진 다음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를요, 읽어준다. 보통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해. 하여간에, 정사면체 각면에 1, 1, 2니까요, 여기에 1이 3개가 있고요. 지금 밑면이 2라고 할까요? 잘안 보이네, 젠장. 그쵸? 하여간에, 111, 정사면체니까, 1이 3개가 들어가 있고 2가 하나가 적혀 있는 그런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어서 상자를 던져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밑면에 적힌 숫자가 1이면 밑면에 적힌 숫자가 던졌습니다. 던져서 1이 나오면은 오른쪽 그림에 영역 A에다가 영역은요,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태극 모양 A에다가 숫자가 2면은요, 숫자가 2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가 나오면요, 이 B 영역에다가 색을 칠하기로 했대요. 두 영역의 색이 모두 칠해질 때까지 이 상자를 계속 던진대요. 그쵸? 이때 세 번째에 맞힐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세 번째에 이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하라. 그런 거죠. 하여튼 몇 번을 던져도 이 정사면체 주사위를 몇 번을 던져도 1이 나올 확률은 네 개의 면적 중에서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쵸? 던지면은 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인 걸 알아요. 그쵸? 됐어. 얘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해 갔죠? 그러면요, 좀 따져줄까요? 지금 A하고 B가 동시에 색칠이 되는 거니까 이건 지울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1회차, 2회차, 3회차 시행, 4회차 계속 시행해 나가는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요, 세 번째 맞출 확률 구하래. 세 번째. 그럼 봐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첫 번째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맞죠? 몇개안 되니까 그려주세요. 3회차에 딱 끝나야 돼. 자, 두 번째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는데 주의할 게 있다. 이게 1, 2가 나오면 여기서 게임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쵸? 왜냐면은 A에다 색칠하고 B에다 색칠했으니까 더 이상 칠할 데가 없잖아. 그쵸? 왜요? 두 영역에 색이 칠해지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까? 두 영역에 색이 칠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이때 게임이 끝나면요, 끝난 거죠.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아니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2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건데 이 상태가 되면은요, 게임이 끝나죠? 예. 2가 나와서 여기 7하고 1이 나와서 여기 7하면 게임 끝났잖아. 그쵸?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아니네. 자, 11 다음에 여기에 또 다시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세 번째에 이 게임이 끝나려면 1, 1, 2 이거. 그러면은 A, B 색칠하면요, 다 칠했잖아. A, B. 이것도 마찬가지로 2, 2, 1 이거죠. B, A 이렇게 칠하면 게임이 끝났겠죠. 그쵸? 따라서 요 확률과 요 확률 배반 사건이죠. 이거 구해서 더해주면 정답 되겠습니다. 알겠죠? 확률 구하러 가자. 1이 나올 확률은 항상 4분의 3이에요. 항상 4분의 3이고 2가 나올 확률은 항상 4분의 1. 앞에 거와 관련 없이 독립 사건이니까 휘리릭 곱혀주면요,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얘는요,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얘도 4분의 1. 독립 사건이야. 4분의 3 휘리릭 곱혀주면요, 요렇게 결정될 확률은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쵸? 얘랑 얘랑이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잖아?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제 계산만 남았네. 그치? 계산. 얘는요, 4의 3승 64분의 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밑에 확률은 64분의 3이 되겠어요. 그쵸? 더해주니까 따라 결론 64분의 9 더하기 3은 12가 되겠고, 4. 이렇게 되나요? 예. 16분의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PQ고요. PQ를 더하라고 했네. 그렇죠? PQ 더해줄 때마다 19가 정답. 됐어? 자, 다시 돌아와서 많이 묻는 형태의 문제다. 두 개의 단계로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사면체 주사위의 밑바닥에 나온 숫자가 1이면은 2면은 하는 시행이 달라져. 1이면은요, A에 색칠하고 2면 B에다 색칠하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원했던 건요, 이런 시행을 세번 해서
저 태극 모양의 색칠이 다 되는 거니까 하여튼 1과 2가 딱 나와야 되는데 몇 번 해봤더니 1, 2, 2, 2, 1 이렇게 나올 때가 세 번째에 이 게임이 끝날 우리가 원하는 상태야. 그쵸? 그러면 이때 독립사건, 독립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세팅! 세팅! 고의 법칙, 배반사건 더해주면 원하는 정답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